이번 시간에는 왈츠 연습곡 달맞이 꽃을 강의하겠습니다.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40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 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다섯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. 다음 쭉 연주를 하다가 투 코다가 있는 32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코더가 있는 41마디를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이 곡은 원곡의 키대로 연주를 하려면 카포를 4프렛에 장착을 하고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목소리 음역에 따라서 카포를 빼고 연주하시거나 다른 프렛에 장착하고 연주를 하셔도 되겠습니다. 이 곡에 나오는 패턴을 보겠습니다. 총 6번은 스트로크를 하면 되는데요.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 앞부분에서는 액센트가 있으니까 약간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액센트가 있는 부분은 고음 부분이 좀더 확실하게 울리도록 연주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이 곡에서 기본 축법과 다르게 연주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입니다. 악보를 보시면 앞박자는 다 고음 부분을 연주하게끔 되어있죠. 그 다음에 뒷박자는 저음부입니다. 그러니까 고음, 저음, 고음, 저음, 고음, 저음 이렇게 되어있죠. 네 마디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입니다. 일곱 번째 마디까지는 앞에서 연주한 것처럼 고음, 저음을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고 여덟 번째 마디는 점 이분음표를 아르페지안더로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음은 11번째, 12번째 마디입니다. 11번째 마디는 F 코드가 두 박자, G 코드가 한 박자입니다. 12번째 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. F코드 두 박자는 양약, 강약 이렇게 나오죠. 다음에 G코드는 4분음표로 한번 강하게. 그다음에 A마이너코드는 기본 주법으로.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39, 40마디입니다. 39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면 되고요. 40마디는 점 이분음표를 아르페지안도로 느린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. 47, 48마디도 좀 전과 같습니다. 자, 이 곡은 50마디까지 악보가 있지만 통기타 혼자서 반주 연주를 할 경우에는 48마디까지만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